제 앞뒤로 다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야 됩니다. 실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첫째,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병 싹 다 고쳤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도 고침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싹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생활의 병, 자녀의 병, 영적인 병 다 고쳐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주님 성령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오 주님, 나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이 드리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오. 주님의 큰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 두 손을 높이 주시고 주님은 생명 나를 다스리시, 나를 다스리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오.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심 내가 원하는 내가 원 한 가지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 한 가지 한 주님의 기쁨이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빛 축에 두 손을 겁니다. 내가 원하나 한 가지 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한 가지 한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덧받으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두 손을 거여 내가 원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곳 내가 원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 님의 사랑 영원히 이 함께 십자가에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사랑 사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 내 마음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맘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향기가 두서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수 두 손을 겁니다. 님의 사랑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 일대일로 만져주시옵시오.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할렐루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내 구주 예수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대옥사 손 내리시고 이 세상도 찬양고소질대하 주님 이것이 두 손을 모여 세계에서 예배 들어오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목은 드디어 보혜사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자들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Jesus lived together with the disciples for 30 years and a half.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And they were so happy together. 하나님의 본체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Because it was a true form of Jesus that they lived together with.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And they had no worries. 먹을 거 걱정 없어요. No worries about food.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Because he saw, they saw the miracles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es. 병든 자는 다 고쳤어요. 다. And everyone who was healed, they were healed.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병 안 난 사람 없어요. That no one was exception in this healing of Jesus.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해줬어. That he solved all issues.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창조주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And if they wanted to know something, they could ask Creator God at any moment. 합숙 훈련했습니다. 합숙 훈련. That they were all training together.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They were not living separately.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But it was 3.5 years that they lived together with.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But one day Jesus says, 아예 간이 떨어지는 소리를 했어요. That he says something very frightening.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간다. He said, I'm going to go. 내가 왔던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I'm going to leave back to the place where I came from. 왔던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로. And where's that? That's God's kingdom. 그때 제자들은요.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And at that moment, the disciples are so full of concern. 아니, 우리와 함께 3년 반을 살았는데. Because you lived together with us for 3.5 years. 가기는 어디를 가냐 이거야. Where are you going to go?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대안으로 말씀하시기를. And at the moment, Jesus said.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He said, "You don't need to be sad that I'm leaving." 걱정하지 말라. You must not worry.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Because something better is going to happen to you if I go. 제자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But the disciples, they could not understand. 좋기는 무슨 뭐 개뿔이 좋아요. It was not a good news at all. 같이 살아요, 계속. And he said, "Let's live together."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But at that moment, Jesus says,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보다가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려. If I leave, that I'm going to give you a helper that is even better than I am. 보혜사. So let's follow after the helper. 지금 내가 너와 함께 3년 반을 살아도, even though I lived together for 3.5 years with you, 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it's because I came down as man.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that I have a physical body. 너희들도 사람이니까, and because you are a physical body, 육체가 있고, that you have. 그러니까 꼭 무슨 말을 할 때는, as a human.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기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so through air, 말을 하고 소리를 내어야 that we have to communicate 그래야 verbal, 말이 전달되기도 하고 that is how we can communicate with one 느낌을 another, 받기도 하고 and feel things.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가면 but if I go to heaven, 나보다가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는 일단 너희와 함께 있는 상태가 다르다 이거야 That is a totally different type of man.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that he will not come down as a physical 영으로 body, 오기 때문에 but it's by the Holy Spirit. 일단은 그 계시는 거처가 너희 속에 거하리라 that he will dwell in you. 나는 육체 바깥에 있으니까 it's because I am in this physical body, 내가 뭘 말을 해야 너희들이 알아듣지 that you can only understand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talk out loud. 이 보혜사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but if this helper comes, he will go inside of you. 좌정하신다 and he will dwell inside. 물어볼 필요도 없어 so you don't even have to ask. 뭔 생각만 해도 보혜사가 속에서 말 다 해버려 immediately after you just have a doubt 그럼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the helper will answer your question 한자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And in the Korean language, 원래 헬라 원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요. In the Greek language, we call this 이걸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하기를 보보해. So compromise of three characters. 보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 is what he said. 그러면 이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느냐? And why do we call him the helper? 이 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뭐냐? But the first character symbolizes 지금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 It means protection. 바리새인, 사두개인, and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저 평안함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 That they will protect. 누구로부터? 권지연 자매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해야 보호해 준다. A reporter like Kwon Ji-yeon that he will protect over us. 보호한다 이 말이요. That is why we see this character. 보. 예수님 앞에요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했어. The Pharisees could not rebel against Jesus. 예수한테 걸리면 죽어요. Because they rebel if they rebel.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He will strike them out because 어떤 놈들이 와서 제자들한테 자꾸 시비를. Jesus will protect over the disciples. 야, 너 베드로, 너 이단이지 이단. And if someone were to irritate the disciples, 내가 왜 이단이야 그러면? And call Peter a heresy. 아니 너 예수님이 널 보고 사탄이라 그랬잖아. But Jesus, he called you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He said, "Go away, Satan." 그건 너 이단이지. That is why you're a heresy.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But at the moment, Jesus appears and says, 야, 이 개새끼들아. Hey, you bastards. 너희들은 사탄의 할아버지야 이 개새끼들아. That you are the ancestors of Satan yourself. 베드로한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 하고 너희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말은 같아도 내 영혼 같아요 달라요. First Peter, though I use this language called Satan, 사랑해서 it has different meaning behind 사탄아 it. 물러가라 하는 것. It's because I love Peter that I said, go away, Satan. Do you believe in this? 같은 말을 써도 even though he used the same language, 그 느낌은 전혀 다른 거야. That it has a different 내가 meaning. 여러분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말하고 and though I call you a bastard, 문재인한테 개새끼라고 하는 말이 같을까 다를까? Bastard, does it have the same meaning 어떻게 or not? 알지? How do you know? 오늘은 다 똑똑한 놈들이 다 모였네. They're all so intellectual.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친년 같은 이거 하고 and though I call you a wench, 저 김지연이 권지연이한테 미친년하고 같을까 다를까? And though I call 권지연 a wench, does it have a different meaning? Yes, it does.
다른 거예요, 전혀. It is a totally different type of healing.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So no one could rebel against Jesus. 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It is because Jesus protects. 영적으로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It is not only a spiritual protection 아멘. That he gives to us. Amen. 먹을 거 없으면요, 주님이 또 병 고쳐 주면 뒤에 와서 또 감사헌금 해요. If Jesus heals illnesses, 여러분 또 감사헌금 해야 해. Do you give offering? 감사함 안 하면 죽는데. If you don't give thanksgiving offering, you're going to go to die.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 감사함 한다고. So if Jesus heals an illness, someone will give offering. 하면 그 중에 절반은 가룟 유다가 떼어 먹어요. Among half of that, Judas Iscariot. 가룟 유다가 제자 무장이라서 떼어 먹어. Will take away. 절반 가지고 또 이제 제자들 다 나눠줘. 야, 너 가서 짜장면 한 개 사 먹고 와. And the other half will give. 너는 짬뽕 사 먹고 와. He will give to the disciples. 군만두 사 먹고 와. 군만두. So you can buy some food for yourself. 가룟 유다가 이제 그게 재정부장이란 말이야. Because Judas Iscariot was on top of the 그러니까 treasure.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어. So the disciples of Jesus, when they were together 아멘. With Jesus, they had no worries. 여러분도 아무 걱정 없는 삶을 한번 살아. So I pray that you will live a life without 아멘. Any kind of worry. Amen. 무거운 짐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And if you have a heavy burden, you don't need to concern. 예수 앞에 다 내놓으면 돼. That you must give it out to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that all my tribulation 주 예수 앞에 뭐 하면? That if we give it up to 그렇지. Jesus. 노래 한번 불러봐야지.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다 예수 앞에 내놓으면 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신 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불쌍히여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주 예수와 아래이면 주께서 지혜 주사 넓으신 사랑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은혜 주 은혜의 주님 손 내리시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와 아래 이면 주께서 집날 구해주소 내 대신 집을 쳐주시 두손 들고요 무거운 짐나 홀로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님 손 내리시고 마음의 심 무거운 짐 주 예수 앞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해 주 은혜의 주 무거운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today, 여러분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 같아요. Probably you have a lot of heavy burden. 이 찬송 부르니까 좋아가지고 무거운 짐. That you sing this praise. 나 홀로 짐. So full of emotion.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면 무거운 짐이 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And do you think for me as well? 지난 주에 말이야. From time to time that I have this burden. 남순이가 나한테 보고하기를 목사님 week,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Youth pastor Nam reported to me. 이제는 줄 돈이 없습니다. Pastor, we ran out of money. 나는 나를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And me for myself, I don't 왜 need 내가 money. 돈이 필요하냐? But why do I need 사역을 money? 위해서. It is for the ministry. 주기 위해서. In order to give out. 이것들이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니까 이것들이. It's because they don't work if I don't give them money. 그래서 일을 이제 전국에 3,506명의 자유 마을이 있는데. So we have all the 자유 villages. 예? 이게 이제 가끔 돈을 줘야 막 일을 열심히 한다. Made up of two teams. 앞으로는 돈을 안 줘. By each village, but I'm not going to give them money from now on. 상급이 없어. If I give you money, then you'll have no reward in heaven. 아, 어떻게 하나 돈이 떨어졌어? 할 수 없지. So I wasn't concerned.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50억을 빌렸어. So I lended 500 billion dollars. 빌렸는데 billion won. 어제 그저께. 방송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잠실에 있는 권사님이 I was having lunch. 현찰 달러를 An elder deaconess from Tamsil 10억을 가져왔어. She brought in a billion worth of dollars. 다 봤어요. 김학성 장로님 다 봤어. 봤죠? 봤지. All the guest speakers 어? saw it as well. 박현미 봤지? 최양순 봤지? 향수는 그날 안 나왔구나. 못 봤지? 봤어? 거기다가 그것뿐이 아니야. And not only that, but 금 있지, 금. That it was gold. 금반지, 돌반지 말고 금이 괴짝으로 된 거. It was the gold nuggets. 금 한 개가 1kg짜리. Worth 1 kilo. 나는 태어나서 처음 만져봤어. It was the first time to ever touch a gold of a kind. 그래서 물어봤어 권사님 그랬더니 남편은 10년 전에 한나라 갔고 so I asked her and she said her husband died 10 years 키워가지고 애새끼들 다 잘 되고 and her children are now 이거 all 내가 adults. 비상시에 쓰려고 달러 10억에다가 and she kept 금 괴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billion dollars for emergency savings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But she said it is no good if I keep. 나라 살리는 정광훈 목사 갖다 줘야지. She was determined to give it to Pastor Jeong Kang who saves our nation. 그래서 가져오셨어. 가져오셨는데. So she brought it in.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 And at the moment I repented. 괜히 돈 빌렸다. Because I did not have to lend money.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는데 말이야. To borrow money because God takes care of everything. 인간들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That is because humans they lack faith. 여러분도 다 똑같아. Same for you guys as well. 주님이 다 책임진다. Is the Lord He is responsible.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또 보혜사를 세게 받아야 돼. In order to do that, you must have the helper Holy Spirit very strongly today. 두 손 들고 안.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so when this helper Holy Spirit comes,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He protects us. 자, 보호해 주신다. He protects us. 따라봐요. 개인. So regarding 가정, an individual and a family 사업, and a business 자녀, and the children 직장, and your business 다, and everything.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The helper Holy Spirit protects us. 보혜사를 받으실래요? Do you want to receive the helper today?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계시는 곳이 우리 속에 so where the 육체 안에 dwells is inside our body. 내 영하고 같이 딱 붙어 있어. That he is attached to 로마서에 my spirit. 보면 내 영과 함께 더불어 그랬어. That if you look in the book of Romans, 영하고 둘이 이렇게 딱 결합해 있는. It says it is together with my spirit. 얼만큼 세게 결합하느냐. And how strong is this attachment? 하나님의 생명인 보혜사와 that it is God's life, the helper. 인간의 영인 나의 영과 한번 붙으면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If it is attached, once you cannot separate it. 내가 이것을
하도 여러분이 돌대가리라서. And it is because that you are a bonehead. 돌대가리라 그러니까 또 얼굴이 또 색깔이 또 까마잡잡한 사람 있어. So dim in your face. 내가 여러분이 돌대가리라고 하는 것도 사랑해서 그런다. But even me calling you a bonehead is because I love you. 신앙 살니까 돌대가리라 그랬지. It is because that we're close that we say that I say. 여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내가 인사를 얼마나 자매님 교회 오셨습니까? But to the newcomers of the church, I'm so 이렇게 말을 해요. Full of respect. 그럼 황소녀한테 내면은 야 일로 와 이제 이제. But to elder deacon is fine. 머리를 다 잡아 뜯어. I would say, hey, you wench.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게 잘 표현을 여러분이 머리가 돌이란 말이야 돌. And it is because you're a bonehead. 돌 맞지? Is that correct? 야, 여러분은 머리가 돌대가리인데. That you're all boneheads. 돌대가리한테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실감 있게 이해시켜야 돼. But for a bonehead to understand, I must give.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생명이 연합해요. A sermon that is as a reality. 일단은 아빠로부터 정자가 생겨. 정자. So we have 뭐가 the 생겨요? Father seed. 정자. 이거 아빠. 남자한테서 나오는 정자야. The seed from the father. 이게 생명이 생명. That this gives life. 정자가 한 개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돼 안 돼? But if this is separated, can life be formed? No. 정자가 오줌 쌀 때 다 휙 나가 버리는데 그게 생명이냐고? It will be emitted when you pee. 정자는요 아무리요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요. But though you kill, it is not murder. 이게 정자가요 남자들한테요 4만 개 나와요 4만 개. Because we produce about 40,000 of this.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So it is not a human. 씨앗이. It's just a seed. 그 다음에 여자들은 한 달에 한 개씩 난자가 나와요. 난자. The females have this. 뭐가 나와요? Just one. 그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A month. 생물 시간에 배웠지? So you learned this in biology. 스크린 가지고 봤지? That you saw it through the screen. 또 안 본 척 하고 난리야. You're pretending that you did not. 딱 헤딩을 하면 이 정자가 난자한테 대가리를 탁 박으면요. So if these two meet. 4만 개가요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붙어 4만 개가. These 40,000 try to go about race in order to win.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죠. But God made this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That is why you being born on this earth. It is not by your own power that you're born.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움직여요. It is all done by the hand of God. 그 중에서 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4만 개 중에서 한 개만 문을 딱 열고 난자가 그다음 문 딱 닫아버려. That only one seed can go in. 이걸 누가 하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And it's all done by the work of God. 그래서 남자도 태어나고 여자도 태어나고. That is why you're born as a man, a female. 그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The fact that you're born as a human, it is a miracle. 감사해야 해. Are you thankful or not? 감사하지? You're thankful, correct? 두 손 높이 들어야 돼. 감사하여 노래 한 불러야 돼.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된다. 신비 자체야 신비 자체 얼마나 신비해요 감사해요 아 해요 감사해요 주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아멘 그때부터 사람인 거야 It started from then. 요게 the man is born. 정자가 난자 속에 딱 헤딩을 딱 해서 that if these two seeds meet, 올챙이 꼬리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 It looks just like a tadpole. 내가 딱 받고 들어갔을 때부터 that if it just heads in,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That we start to see the formation of the cell. 푸식푸식푸식푸식 해서 they move. 막 사람으로 커지는데 and are formed as a human. 그 순간부터 사람인 거예요. It started from that instance. He is a human. 신학적으로 and theologically speaking, 언제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느냐? When do we see the spirit being formed? 언제 들어갔냐? Not the physical body. 헤딩 딱 들어가서 결합할 때 그때에 인간의 영혼이 벌써 들어가는 But it is at that instance when these two seeds meet that we already see the spirit formed.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It is now when you're born. 딱 결합할 때 그때에
영혼이 들어가는 But when you are formed inside 이해가 됐어? Do you understand this? 이해가 됐어 안 됐어? Do you understand this or not? 따로 있을 때는 영혼이 when 영혼이 separate, 안 들어가요. It is not a spirit and soul. 딱 영혼이 그 순간부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인 거야. But it is at that instance. 그러면 the fetus 자기 마음대로 유산하면 돼 안 돼? The start of the fetus. 낙태하면 돼 안 돼? So should you have abortion? 이건 다 살인죄예요. That this is all a murderous crime. 그때부터 낙태하면 그건 다 살인죄라. That if you do abortion, that it is 알았죠? a sin. Do you understand this? 이미 낙태한 사람은 회개 세게 해. But if you have already performed abortion, 알았죠? that you must repent strongly.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핵분열이 일어나 버적버적 하고 이제 사람이 막 커지는데 so we see this formation of self.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growing as a human. 정자 더하기 아빠의 정자 더하기 엄마의 난자를 합해서 so it's the seed 둘이 of a male 결합하여 and a woman. 사람으로 막 커지는 거야. They're formed together and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설명했어. 이것 때문에 so 뭐냐? I want to say to you. 여러분들도 다 아빠의 정자 플러스 엄마의 난자를 합해서 사람이 됐지? That you became a human by your father and mother. 여러분들을 한번 잘 쳐다봐. 내 몸 속에서 어느 쪽이 엄마 거고 So inside your body, which side is your mother's? 어느 쪽이 아빠 건지를 한번 조사해봐. And which side is your father's? 구분이 돼 안 돼? Can you know the 돼요? difference? Can you know this difference? 오른쪽 눈은 아빠 거고. At your right side of the eyes, father. 왼쪽 눈은 엄마 거고. 말이 돼 안 돼? Being your mother, does that make sense or 안 not? 안 되지? That is impossible. 그러니까 난자 플러스 정자로 합해서 사람이 됐는데 태어난 후에 인간이 된 후에는 so though we see this 이것이 formation, 구분이 돼 안 돼? Being done by two parents, can we distinguish?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Which is the mom's side to the father's side?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and just like that of the helper, 인간의 영 속에 한번 딱 결합해 버리면 if he just once is attached to the human spirit, 분리가 불가능한 말까? It is impossible to be separated. 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So let us give a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여러분들은 전 세계 나가도 이런 설교는 못 들어. In the world, you cannot listen to such a sermon like mine. 목사님들이요 얼굴이 뜨거워서 설교를 못 해요. It is because pastors they're embarrassed they cannot give a sermon. 나는요 특징이 뭐냐? But my spiritual characteristic is 투명 인간이요. I'm a transparent man.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설교 다 해버려. I'm transparent. I can do anything that I want to do. 난자가 뭐 대가리를 헤딩을 박든지 뭐. But I talk about this formation of the baby. 내 마음대로 설교 다 해버려. That I do it as I want to because. 성경에는요 나보다가 더 진한 이 성적인 얘기가 성경에 있어 없어. It talks about deep intercourse of human animal. 아니요 다마리가요 원한하고 예 날 때요 inside the Bible. 바깥에다가요 설정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And you see in Tamar about Tamar that he emitted outside. 야동 볼 필요도 없어요. So you don't even have to look at porn. 야동을 왜 보냐? 성경 안에 야동이 다 있는데. It's all contained inside the Bible. 성경에 진한 얘기가 다 있다고 다 있어. We see this deep intercourse inside 그 the Bible. 그 성경에 as well. 왜 그렇게 인간의 그 얼굴이 뜨거운 얘기들이 성경에 왜 있을까? But something worthy to be embarrassed about. 성경은 그걸 통해서도 복음을 말하려고. Why is it inside the Bible? Because it always 복음을 말하려고. Talks about the gospel.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은 뭐냐? So what 하나님의 I'm saying right 영이 now is, 사람 속에 내 인간의 영과 한번 합쳐져 버리면 that if the spirit of God is once attached with the human spirit, 분리가 불가능할 만큼 it is impossible to be separated.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And that is why it is very hard to lose 구원받은 사람은 salvation.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한번 합쳐지면 if you're saved once, if God's spirit is attached to your spirit, 웬만한 죄를 져서는요 성령이 안 떠나가요. Even though you commit a big sin, that this Holy Spirit does not leave. 안심하고 죄를 많이 지기를 바랍니다. So I pray that you are comforted that you sin a lot. 근데 성령은 안 떠나가도 But even though the Holy Spirit does not leave. 징계는 와요. 징계. Still a rebuking and a scold comes. 뭐는 와요? The judgment comes. 이런 말을 하려면 성경에 한이 없어요. If I were to say such things, 한이 없다고. There's no limit inside the Bible. 고린도전서 5장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너희 중에 교회 중에 형제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among those who are saved, 너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자가 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요? 말이 하도 뜨거우니까 말을 돌려산 거야. Of your father. 아비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이거야. That if you live together 누구요, with 그 the wife of your father, who is that?
엄마 엄마. 옛날에는요. 옛날 2000년 전에는 And a long time ago about 2000 years ago. 남자들이 여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살았어. The males they lived together with a lot of females.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And even right now in the Islamic states, 남자 하나가 여자를 보통만 4명, 5명 데리고 살아요. That one man will live with four different wives. 근데 마지막으로 데리고 온 그 여자는 엄마는요. But the very last wife. 처음에 본 부인한테 낳은 아들 보다가 나이가 더 어린 첩이 있어요. 아버지의 첩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 Younger than the very first son of that man. 근데 나이가 나보다 10살 적은 그 애한테 처녀한테도 엄마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But still the son would have to call this young woman. 어떻게 하겠어? His mom.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죽었네. And just like that.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제일 마지막 후처, 제일 마지막 dies, 부인을 the very last wife, 아들이 데리고 살았다 이거야. The son will live together with the very last wife of his father. 너희 중에 누가 아비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야. We see this Bible verse, First Corinthians 5.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다시는 이 성경 가지고 나한테 묻지 마라. So you must not no longer ask about this Bible verse because I have taught you.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러면 지 엄마하고 붙어 사는 사람은 천당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And those who live with, together with their mom, should they go to heaven or hell? 지옥 가야지. They should go to hell, correct? 엄마하고 같이 다시 엄마하고 다시 결혼해서 저녁에 계속 같이 사는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천당 못 간다. 지옥 간다. 손 들어 봐. 지옥 if they get married to their own mom. 하나 둘 다섯 손 내시고. 요거는 지난주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If you agree to this, then you're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손 들어 봐. But if you agree that they're still saved, 이거 한 절반은 손 들어. 안 넣는 놈은 뭐요? But if you have not raised your hand, what are you? 들어봤자 목사님한테 쫑꾸나 먹는 걸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괜히 말이야. But you didn't want to be fooled by me. 일로 들어도 헛소리. 절로 들어도 헛소리. 이 정답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But the answer about this, the Bible states. 이 구원이란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 And you must know how great this salvation is. 일단은 여러분 선불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부터 쳐. So we must first off give a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선불로 박수 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선불 받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and even God likes being.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일단 박수부터 쳐봐. 또 한 번 더 쳐봐. So once again, let us repeat.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ut Apostle, he says, 그는 그가 누구냐? Paul, he says, 자기의 엄마를 데리고 산 그는 육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Who lived together with his mom. 내가 his physical 그를 body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Is golded. 바울의 말이 사도들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면요. That he is given over to Satan. 사도들의 이 권세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The apostles' words, they're so strong. 베드로 봐요, 베드로. They look at 다 Peter.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 올려놓은 크, 다비다, 어? 다비다를 향하여 뭐라 towards 그래? Towards the corpse, 에? he says,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must arise. 바로 장례식하기 직전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But it was not Jesus. It was 아멘. Peter who said that. Amen. 살아나잖아요. But he came back to life. 이 사도들의 권세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When they declared arise. 나도 사도들의 권세 절반 정도는 와 있어. And I have about half of the 그러니까 power of these apostles dead, love. So you must not rebel against me. 절대 나한테 까불지 마라. You must never rebel against me. 이해 안 돼도 까불지 마. Though you can understand, you must not rebel. 나한테도 사도들의 권세 절반 정도는 Because I have about halfway 절반 정도는 와 있다니까. The power of the apostles to me as well. 실제로 그래요. 나하고 부딪힌 놈들은요. So those who rebel against me, 거의 다 죽어요. 실제로 then 그래. Most of them actually 내가 목회 50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And I experienced this through my 50 years of ministry that they actually die. 잘 들어봐요. 근데, But listen up.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는 잘 안 부딪히는 게 좋아. 될 수 있으면. So rebel against. 알았죠? Rebelling against the pastor, it is bad. 그래.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Because 주권. God's authority is over there.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It is not because the pastor is getting great. 저 가을에 이제 들밭에 허수아비를 만들어놨어. Before instance, when the 주인이 허수아비 나무에다가 옷을 입혀놨어. 그 머리에다가 집을 가지고 대가리통 같이 해서 모자를 또 딱 씌워놨어. And the scarecrow was given a clothes and a hat. 그건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And is that a human or not? 그건 허수아비 맞지?
It's just a scarecrow, correct? 근데 이게 바람이 불 때요. 이것이 바람이 불면요. But if the wind blows, it moves around. 바람을 해요. 하면 새들이 속아요. And the birds are fooled by that. 새들이 그걸 보고 사람인 줄 알고. Thinking that it is a human. 주소 먹으러 왔다가 도망가요. That they flee. 그 소합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Looking at the scarecrow moving. 그러니까 주의 종이 목사가 별거 아니요. So a servant of God, a pastor, he is not much. 목사가요, 여러분보다 더난 거 하나도 없어요. That a pastor does not exceed in any single thing than you do. 똥 쌀까 안 쌀까? Do you think pastors poop or not? 똥 안 싸. Do you think they do not poop? 똑같아. We're just the same. 목사님들은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 Do you think they will fight?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With their wives.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목사 별거 아니요. They're not much. We're just the same. 이 주인이 허수아비를 세워놓을 때는요 사람도 아니고 허수아비에다가 옷을 입혀놨지만 주인의 권위가 허수아비에 거기에 와있는 거예요 주인의 권위가 목사님들과 똑같아 so not,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 똥 쌀 때 똥 싸고 just like you guys, we poop. 다 부부싸움 할 때 하고 and we fight with our wives. 나도 서명하고 싸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And do you think I've ever fought with Mrs. Ha? 너 유일하게 오늘은 틀렸어 대답이. Oh, you're incorrect. 얼마나 싸웠냐? 기네스북에 기록이 올라가 있어. That we probably exceed the Guinness records. 사람하고 싸운 게 기네스북에. That we far surpass world records. 어이, 당신 이해하고 들어. 하루는 부산에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one day we went to Busan for a revival seminar. 오늘 또 집에 들어가면 죽었다 이제 저 사람한테. I'm going to be scolded by my wife again. 부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는 김포공항 시대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that we only had Gimpo Airport back then. 비행기 옆자리에 저 사람 앉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말 가지고 뭐 and she sat next to me in the plane.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And we started to argue. 싸이 붙었네 비행기에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요 내 손등을 입으로 물었어요 she bit my hand. 풀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부흥회하는 교회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so I went to the hospital 그래서 서명이가 깨물어가지고 나 because my wife bit my hand 하하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었네 and now you have lost all of your grace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죽기 전에 그랬단 말이야. 죽기 전에. And I did that before 그러니까 my son died. 하나님 앞에요. 부부 싸움하고 하는 것들은요. So 아들이 as well. 죽어야 돼, 아들이. 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together, 한번 뒤지도록 맞아봐야. And your son must die. 징계를 받아봐야. That you must have the scolding from God. 그 후에는요, 서명이가 절대요, 나 손 안 물어요. That after that, that you would understand. 안 물 정도가 아니야. And learn your lesson. 내가 소리를 질러도 이 사람이 그러면요, 딱 입을 멈춰버려. And after my son died. 딱 멈춰져. 더 이상 말 대답 안 해. Mrs. Sao would not argue with me. 무조건 지가 잘해도 무조건 날 보고 잘못했다. 그래. Even though she is correct. 그리고 나는 세 달 후에 뭐라 그러냐? 알고 보니 내가 잘못했네. 이건 세 달 후에야, 세 달 후에. And after three months, I will understand that I have done wrong. 그래. 남자들은 원래 그래. Because that is the innate character of the man. 근데 뭐하다 이 소리 했지. 그래서 목사란 게 별거 아니라고. So pastors are not much. 하나님의 주권이 허수아비에게 임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허수아비를 만약에 어떤 놈이 이건 사람도 아니니까 막 둘겨 펴고 말이야. 옷을 꺾어버리고 그러면요. 세우는 주인에 대하여 대드는 거라고. Then it is that man. 이해가 돼요? It is that this man's action is rebelling against the owner. So should you rebel against me? 절대 깔면 안 돼. 알았죠? You must never. Do you get this? 그래서 사도들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 하면 so do you know how great the authority of these apostles are? 다비다를 향하여 도루가 even Peter 어떨 땐 도루가라 그래 어떨 땐 다비다라 그래 도루가야 일어나라 Tabitha, 그러니까, arise. 이야, 죽은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 this dead body came back to life.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는 뒤에 따르는 말이 있어요. But there's something that 그 goes. 그 도루가는 선한 일을 하도 많이 했어. Afterwards, that statement.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 It is because Tabitha he did so many good works. 고넬료하고. Just like Cornelius. 그래서 도루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So when he died, everyone from the village gathered and said, God, please save him. 베드로 사도 좀 데려와요. Please have 이렇게 사람이 Peter 죽었을 때에 come in. 온 동네가 다 감동 먹는 사람이 있다고.
So there's a man that every 여러분도 죽을 때 온 동네가 다 온 교회가 감동 먹기를 바랍니다. Every man in that village when he 알았죠? dies, so same for you, you must be. 아이고 그 집사 그 잘 뒤졌어. That kind of a man as well. 괜찮다 꼴 보기 싫은데 잘 뒤졌어. But 이러면, afterwards 이러면 you die. If someone says, "Oh, that's great news that he died." 끝났어. It's no good.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아유 기도는 누가 하지 누가 그 집사님이 기도 대신 다 했는데 그래. Oh, that deacon she has passed away. 황순님. 너는 죽을 때 온 교인들이 울까 안 울까? 내가 볼 때 울을 것 같아. And the saints must say, "Oh, what?" 집은 누가 바치지? 지금은 누가 바쳐? Who will give 나머지 남은 백체는 빨리 바쳐야 되는데 And prayer 어떻게 that 바치냐? this deacon escaped, but she 어? was alive. 그래서 같은 죽어도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So even though it is the same death some people they touch others hearts 이런 사람이 있는데 And some people they're glad that that person died 죽음을 통하여 감동을 끼치는 사람 But you must all be a man that gives 그럼 나한테 한번 물어봐 정강욱 목사는 죽으면 잘 뒤졌다 그랬게 So when I die 잘 뒤졌다 그래요 Do you think people would be glad that I died? 아유, 정강 목사님 죽었으니 애고 운동은 누가 하지? 아유, 그때 나라 망했네, 큰일 났네. Nobody will perform this patriotic movement. 근데 내가 볼 때 국민의 절반은 잘 뒤졌다 그래요. But I think half of the population will say it's great that he died. 그 새끼 잘 뒤졌어, 그 새끼. It is great that that. 아, 이거 이제 인민공화국 생기게 된 거야. Because now we're going to have a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민의 절반은요, 절반은 뭐라냐? Half the population they will say. 큰일 났다. Oh my goodness. 정강욱 목사가 없으니 애국운동 누가 하냐? No one is going to do patriotic movement. 괜찮아. 조나단이가 있으니까 또 괜찮아. But it's fine because we have Pastor Jonathan. 대체품이 다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음을 통하여 감동을 끼칠지어다. So you must also give a touching of the heart after you die.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And we can see all the reviews about that man's life after you die.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보라고요. But in reverse, look at Ananias. 베드로의 사도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는. The Peter, the apostle, he have.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그래요. 너는 죽으리라. And sovereignty.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And to Ananias, he said, "You must die." 죽은 일도 모르고 뒤에 또 아내가 따라와서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너도 죽으리라. Where's your, where's my 부부가 husband? 둘이 말 앞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And both of that couple died. 이 사도들의 권세가 대단하다 이거예요. So it is great. These sovereign 대단한 거야. Sovereignty of these apostles is so great. 사람을 죽이고 사는 권세가 사도들한테 있는 거야. This authority to heal. 아멘. 모세가요 모세 고라의 무리들 그냥 지지는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대단한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그런 권세가 임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이거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보혜사와 연합할지어다 That this is same for you as well. So you must be united with a helper that you are blessed. 마치 하나님 같은 방불한 역사를 That you can see extraordinary miracles just like God. That you can cause it.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온 거야. 사도 바울에게. And this is also given to Apostle 바로 Paul. 자기의 엄마를 데리고 산 바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이. That, 그는 내가 He says, 에,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 말 들은 즉시 그 사람은 죽었어요. And at the moment 이렇게 사도들의 권세가 세요. 그러나 뒤에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after, 주님이 재림하는 날 구원케 하려 합니다. That when Jesus has a second coming, 그러니까 that he will be saved.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보혜사 영이 한번 합쳐진 영은 So if you're just once attached with Jesus' spirit, 엄마를 데리고 사는 죄를 져도 with God's spirit,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Though you're married to your own mom, 이만큼 구원이 무서운 거예요. It does not cancel your salvation. That is how great salvation is. Are you thankful or not? Are you thankful or not? 다시 두 손 높이 들어. So once again, 감사의 노래 다시 불러봐요. 이야, 참. 이 구원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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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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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절대로 이단한테 속으면 돼 안 돼. So you must never be fooled by a cult. 우리 교회도 지금 이단들이 많이 와요. And even right now inside our church there's a lot of cults. 많이 와서요. 처음에 와서요. 막 감성금도요. 막 감사함도 10만 원 하고요. And give a lot of thanksgiving offering. 그다음에 밥 먹는데 딱 붙어가지고요. They eat together.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는데 그래서 막 알랑을 떨어요. I've come from so and so church.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이 여기 있어요. 별 이단들이 와 신천지에서도 와 있고 여기 뭐 별 여호와 증인도 여기 와 있고. There's JWs. 별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 이래. And other cults as well.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십니까? And they ask, do you receive grace from our pastor's sermon?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And what do you answer by saying? 은혜가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Do you answer by saying yes or no? 아, 은혜가 되지요. You answer by saying yes, I have grace.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 I receive grace, the next step. 근데 나도 은혜는 되는데 It says, yes, I do receive 목사가 grace as well. 강대성에서 개새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Before a pastor to say a cuss word at the podium, 성경에 is no good. 보면 예수님도 형제한테 욕을 하는 자는 이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Jesus said if you cuss towards your brother then you will go to hell. 실제로 나한테요 문자 메시지가 온 사람이 있어요. And there's actually a man who gave me a text message. 실제로 문자에 온 사람이 있어. Saying this. 그 내가 답장을 뭐 이렇게 한지 알아? And I responded by saying 예수님은 나보다 욕을 더 세게 했다 이 개새끼야. You bastard, Jesus was better at cussing than I do. 그렇게 내가 답장을 했어. That is how I responded. 근데 초신자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 But if the newcomers listen to that statement, they think it is rational. 이래 가지고 자꾸만 목사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요. So regarding what the pastor is doing, they talk about negative that. 집사님 헌금 얼마나 했어? They talk negative. 헌금 나 많이 했어요. 나는요 건축업도 천만 원도 하고. And they would ask how many offerings did you give? I gave them a lot. 그 돈 누가 쓰는지 알아? And they would ask, do you know who uses that money? 그거요 다 목사님이 다 그 기독청은 기독청하고 하게 할게. Our pastor uses it for his ministry. 내가 비밀을 알려 주는데. But they say, I will share a secret. 그 돈 다 남순이 큰년이 써. That is that wench, 남순이 who 남순이 uses 큰년이. that money. 그리고 남순이가 절반을 훔쳐가. And his assistant. 근데 이걸 정강훈 목사가 모르고 있어. Robs the pastor of his offering. 이렇게 가지고 막 문자 메시지를 돌려. But that pastor does not know about this truth. 그러면 들으면요, 맞아 맞아. 항상 내가 준 목사님께 성경을 들 때는 남순이 근현이 옆에 붙어 있어 맞아. And they spread rumors. 아 그런 거 같네. They spread lies and people believe in such a lie.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그런데 And just like that, the cults come inside the church. 한 서너 달 지난 뒤에 뭐라 그러냐? And a few months later, they say. 신천지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해. And for example, in 신천지, they say. 내가 어디 성경 공부를 한번 하러 갔는데. I went somewhere to do a Bible study. 내가 장로교 30년 다녔는데. And I went to a Presbyterian church for 30 years, but it was no good. 진짜 참 진리를 찾았다 그래. I found truth.
그러면요 가자 소리 안 하는데도 그래요. 거기가 어디요? And they would ask, what place is that? 나 좀 데려가줘요. Let me go there as well. 그래서 데려가서. And they would go together. 처음부터요 이단 교리 안 가르쳐요. And from the very beginning, they do not teach them out. 일단은 기존 교회에 실수하고 허물나고 신문에 나고 이런 것들만 다 목사가 사기 쳤다, 뭐 목사가 뭐 했다 이런 것만 먼저 강의를 쫙 해서 그래서 기존 교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을 먼저 입증하려고 오만 걸 다 갖다 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And they rationalize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But those who know the Bible, 아니요 they say, 예수님이 직접 만든 교회 열두 제자 Jesus, 교회도 12분의 1 가룟 유다는 사탄인데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 There was even 근데 Jesus 여러분들은 기가 없어서 맞네 among the 12 disciples. 나도 구원이 없는 교회를 30년 다녔네. But they cannot think about that truth and agree to that cult. 그렇게 넘어갈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if you want to be turned over to a cult. 그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쪽으로 가. 모든 이단들은 첫 번째 단계가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 That the normal churches they do not have salvation. 그러면 이제 신천지 같으면 그래요. And for instance, in 신천지 신천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Only 신천지 they can receive salvation.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일곱 교회만 세운다고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Is why in the Revelation 그럼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있어 없어? And if you look at Revelation 예수보도 데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사데, 예수보도 데빌라 있단 말이야? It talks about 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또 알긴 좀 안단 말이야. And it's because then you know about the Bible. 일곱 교회가 있기는 있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은 일곱 교회만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It is only through the seven churches at the end times that they're saved. 여기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And that is 신천지. 신천지가 일곱 교회만. 그 일곱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대전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where are there seven churches? 어디 있습니다. There's one in 대전, 부산. 도시별로 일곱 교회다 이거야. 그래서 일곱 교회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You can be only saved through these churches. That is why they say. 혹 받아가지고요. That you deep 세상에 병신 나카무라 쪼다. And then you would dive deep into that. 목사 새끼들도 거기에 수백 명이 빠졌어. And even hundreds of pastors have fallen into that lie. 수백 명이 빠져가지고요. That hundreds of pastors have fallen into that. 세상에 이번 주에 내가 워커힐을 빌려서 집회를 많이 하니까 이단들이 이번에 워커힐을 빌려가지고. And at the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a few days ago, 거기에 기존 장로교 목사들이 300명이나 갔고 they were called to organize a meeting in Walker Hotel. 기가 막히게 The Presbyterian pastors attended that meeting. 돈 몇 푼 준다 그러니까 It is so ridiculous. 그냥 막 팔아먹는 거야. That they wanted to earn a few bits of money that they attended. 여러분들은 돈을 1억 준다 그래도 이단한테 가면 돼 안 돼? But though you're given 100 million won, should you go to cult or not? 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야. You must know how important salvation 그래, is. 하루는 나한테도 나한테도 하루는 왔어요. So one day even to me a cult member came. 신천지가 왔어. 겁도 없이. Without any fear he came to me. 동네만 갔다 오면 내 당회장실에 편지 한 통 있다고 했어. Whenever I come I will come back from 매주일 와요. Bible seminar. 나는 사랑제일 교회를 3년 다는 집사입니다. There will be a letter at my desk. 거짓말이야. And he was lied by saying I'm a deacon in the church. And he said in the letter, "I'm not saved through your pastor." 목사님 회개하세요. Through you, pastor. 구원도 받지 못한 설교를 왜 하십니까? 해서 he said, "Your sin does not give salvation. You must repent." 내가 나를 의심하도록 만들라. And he tried to 내가 나를 의심하도록. 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서미영사님을 때렸다 그랬는데 목사가 사모를 때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편지를 써서 나한테 갖다 놔요. You have confessed that you had your wife. That's no good. 답장을 뭐라고 쓴지 알아? So responded by saying, 자매님 편지 잘 받았는데 Sister, thank you for your letter. 나만 서미영 때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뒤에 때렸다. It is not only me that I hit my wife, but Jesus, he whipped. 채찍을 가지고 때렸으니 예수님한테 물어보시오. So you can ask to Jesus yourself. 이게요 인간들이 참 그래서
내가 하루는 오라 그랬어. So one day I told that sister to come. 숨어서 편지만 쓰지 말고 오라 그랬어. 그래 왔어. And meet me directly. 근데요 신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한다고 목사님들이 또 뭐 회비 10만 원씩 내라 그러는데 뭐 신천지를 그걸 저 이단으로 증명하는 세미나 그런 걸 뭐다로 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기본 실력도 몰라요. But do you not have 나는요 any fundamental skills? 딱 물어봤어. 그래 I would directly 신천지만 ask. 구원이 있다 있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하면 그러면 신천지가 나타난 적이 언제니까 1962년도라 If he only said that your church has salvation, then when was Shinchanji founded? 그러면 61년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And she said it was during 못 만들 못 알아들어? The 60s. 아, 들었어? 아니 신천지가 나타난 게 62년도라는 거야. 그러면 she said it was 1962. 61년도에 기존 교회 다녔던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사람들 so I asked, 그 사람들은 those martyred for our 어떻게 되었겠어? 내가 물어봤어. What happened to them? 이 말을 대답을 못하는 거야. But she could not answer to my question. 그 이단들은요 맹꽁이들이니까 so just 그것까지도 dumb. 좀 교리를 개발해놔야지. That you must develop in your knowledge. 참 병신 나가무라 쪼고 다들 말이야. They're all just fools. 아니 그럼 61년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구원이 없어졌냐? 이 And those who receive salvation back.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어봤어. And 그러면 when, do they, are they 기독교인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가 서울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는데 You say the seven churches are only in South Korea. 중국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And he asked what would happen to the underground church? 대답을 못 하는 거야. Of China. She 중국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거기 말 자체를 대답을 못 하는 I asked her do they receive salvation?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 But she cannot respond. 마지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뭐냐? And at the very end I said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야. And she said, "Imani of Shinchanji, that he is the helper." 보혜사가, that is what she stated.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라는 글로 끌고 가는 거야. That she thinks that cult leader is a helper. 그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나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설교를 안 해가지고. So it is because the pastors of the church do not give a real sermon just like I do. 신부님들처럼 말이야. That they only read off their script.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Jesus says, is that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He said it last year as well. 본능적인 설교를 못 들으니까 성도들이 이단을 못 이기는 거야. And that's why the saints cannot win over the cults. 것도 다 가르쳐주고 But even for me, 이렇게 설교 들으면 절대로 이단한테 넘어갈 수가 before 없어. Before me, I even teach you about human anatomy. 기본. I teach 알았죠? about the fundamentals. Do you understand? 근데 모든 이단들은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 있어. 뭐냐? But there's one thing that I'm thankful for because 이단들은요 우파야. All cults they're a right wing. 좌파가 거의 없어요. The most of them are conservative. 신천지를 안 조지는 거야 일부러. And that is why I do not screw up the 신천지. 내년 4월 10일까지. Until next year, April 10th. 4월 10일까지. Up until our general election. 내가 I just let them stay still. 이런 고도의 심리학을 모르고 But you don't know about 그냥 my psychological warfare. 신천지 안 조지냐고 막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You text me saying why don't you disband those cults? But hey, you foolish man.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생각. You bone it. I already have my thoughts made up. 알았죠? Do you understand? 알았어, 몰랐어. Do you understand it or not?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하는 일은 이해 안 돼도 So though you cannot understand what Pastor John is doing. 금식하면 이해가 돼. You can understand if you fast for 40 days. 40일 금식해. If you can't understand me, then fast for 40 days. 정강훈 목사님 왜 저 지랄하고 발광을 떨까요? Oh, why is Pastor John making that atrocity? Please answer me. 40일 금식할 때 주님이 그래. And when you fast for 40 days, the Lord will say. 머리 다졌더 미친년 같은. The Lord will rip out your hair and say, "You went." 아니 그 저 중문교회 권사님이 그랬잖아. 정강훈 목사는 내가 세웠다는데. The elder deaconess of Chungmun Church, she testified, saying, "The Lord has built Pastor John right here." 말이 맞나고. 아멘. 아멘. 장경동 목사님이요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And Pastor 장경동, he is very clever. 보통 나처럼 이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좀 멍청하거든. Usually those who are big and stature like me, they're quite dumb. 원래 좀 멍청해야 돼. So Pastor 장경동 must be dumb as well because his stature is quite big. 내가 좀 멍청하잖아, 그렇지? And you agree that I'm quite dumb, correct? 내가 멍청하게 보이지? I look quite dumb, correct? 내가 봐도 좀 멍청해. Even with my own eyes, I can see that I'm quite fool. 멍청하지? I'm quite dumb.
근데 장영동 목사는요 나하고 달라요. The pastor 장영동, he's totally different. 큰데도요 불쪽제비요. Even though his big in stature, he is 얼마나 영리한지요. Very clever, 책을 sharp. 많이 읽어가지고. It's because he read a lot of books. 보통 영리한 게 아니에요. He's very clever. 그래서 애국 운동하러 좀 하자 하자 그래도 말 안 들어. So even though I persuade him to join in my patriotism, he does not join. 날 보고 목사들이요, 아이 저 목사님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And pastors. 늘 기도하고 있어. They say I'm always praying for you, Pastor. But do not lie. What do you mean in prayer? 여기 예언도하러 현실로 안 나온 사람이. But those who are not. 아, 내 전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지 마. To this patriot, 그 기도는 해봤자 응답도 안 돼. 하지 마. Pray for me. 나오지도 않는 것들이 뭘 기도하고 있다. Because you're not active in this patriot movement, you do not need to pray. 또 기도도 안 해요.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And I know for sure that they do not pray for me, but they lie. 기도하겠어. They're saying I am praying for you. 불해하기는. But no, that is a lie. 그런데 장동 목사가 언제부터 나하고 생명이 땅 연합됐냐?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Did Pastor 장영노 unite with my ministry? 자기 교회 권사님이니까 자기가 먼저 들은 거예요. It is listening to that elder deacon's testimony. 흥분돼서 나한테 전화 왔어. 형님이 so excited and called me and said, "What you're doing is correct." That our elder deaconess in my church, she gave such a testimony.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막 성질을 부리면서 내 성질대로 한 것 같지만 아니요. So in your eyes, you might think that I'm using my own. 보혜사의 인도를 따라서. And motions to do this, but it's all done by the leading of the helper Holy Spirit. Do you understand this? 이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오시면 And if this helper comes inside of you, the biggest benefit is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that until you reach 보혜사가 heaven, 영원히 떠나지 않고 the helper Holy Spirit will never depart. 여러분의 영과 보혜사의 영이 딱 합쳐졌어. And your spirit and the helper Holy Spirit 천국까지 데려가는데 will be attached and lead you all the way to heaven.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어 없어. And can Satan intervene in that? No. 감싸고 있으니까. It is because the helper is protecting. 보혜사가 여러분의 영을 감싸고 있다고. That he is protecting over your spirit. 사탄이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That he is covering you. That Satan cannot lay his hands on you. 이번에는 보너스 박수가 아니라 진짜 박수 쳐야 돼. 감사. 감사. You must give a round of applause of gratitude to the Lord. 그거 하나만 해도 다지 뭐 그거 하나만. And this is just everything. 그 여러분들은요 타락해서 지옥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So for you, there's almost no possibility that you could ever go to hell. 그래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when he made his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력분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grace,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딱 박아놓고 and the perseverance of things that he said.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받았어. That you're receiving salvation. 보혜사의 능력으로 받았어. Is it done by your power or done by the Holy Spirit.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못 잃어버려. And just like that, losing your salvation, you cannot do it on your own. 능력이 없어. You have no power to corrupt on your own.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요. Even believing it is not done by my own power. 능력을 주셔서 믿는 거야. But the Helper gives you this power. 예수를 타락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능력도 And just like that, falling away from Jesus, you do not have the kind of power. 믿어지는데 어떻게? That you are. 어떨 때 여러분도 열라고 할 때,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 소리를 누가 잘하냐? Some people say I'm not going to believe in Jesus. 근데 안 믿어 안 믿다는 자체가 지는 이미 믿고 있다는 거야. But the fact that you're saying that out loud already means that you're believing. 역반응이야 역반응. But this is just a reaction. Do you understand this?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혜사 우리 성령님께 감사해. And that's why for us we must be thankful towards Jesus. 구원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야. Even salvation is not from my power. But it's all done by the power of the Helper.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And losing salvation is not done by my own power. 타락할 수가 없어. Though I want to go corrupt, I cannot. 얼만큼 힘드냐? 여러분 몸 속에 is that 처음에 사람이 될 때 when you first become a man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섞여서 됐는데 you have the seed of the father and the mother 쪼갤 수 있어 없어 and can you split the seed of your parents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는 만큼 and that is how hard it is 성령과 내 영을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and that is how hard it is for you to 이해됐나 안 됐나 separate from the helper Holy Spirit do you understand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돼야지 it is quite good of an explanation 아멘 Raise both of your hands and say amen. 그런 후에도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죄를 저한죠. But still afterwards you commit a sin from time to time. 그래, 야. The Satan will say. 너 죄졌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 It is because you sin that you're still. 그러거든요. Now say. 사탄아. But then you must say.
사도 바울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이 개새끼야. Even Apostle Paul fought against Barnabas. 사도 바울도 심히 다투어 가로되. Even Paul 사도들도 fought. 싸웠는데 이 새끼야. Even these apostles fought. 내가 말이야 마누라고 좀 싸운들 뭔 문제가 있어 이 개새끼야. Even though I fight with my wife, it is not problematic.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이 구원 받은 후에 진 죄가 구원에 문제가 생긴지 않아요. But the sin that you committed afterwards, receiving salvation, 잡으면, it does not affect because if the helper Holy Spirit takes control, 거의 주님 나라로 주님은 성공해. That you will. 내가 신학적으로 말게 들어봐. That a majority will. 하나님의 보혜사의 영이 여러분 영과 결합을 했거든. Succeed all the way to heaven, and if the helper Holy Spirit is tasked with you.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 보혜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죄를 져서 여러분이 구원을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는 거야. 하나님이 사탄한테 져요 이게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That even for God's pride's sake, that He will protect 아멘. His children.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죄를 열심히 치라 이거야. And that is why you start from this week. You must sin a lot. 만들다니까. Because it does not affect your salvation. But I said, 징계는 온다 안 온다. Judgment will come and scolding will come. 내가 그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바로 죽었어. That you can see. 자기 엄마하고 데리고 사는 from 1 Corinthians 5:5. 그러니까는 이 구원론을 so 정확히 배워야 되는 거야. Doctrine of salvation that you must learn.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Amen. 주님의 손길이여 손뼉 준비.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 너무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참 감사하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 빛된 눈먼자 광명 찾아 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해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어 난 찬양해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손길로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 찬양해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능력 있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어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두 손 들고 두 주 그 놀라운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다 나 찬양해 두 손 들고 어. 주 그분을 나 우주 어. 은혜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나 찬양해 주님의 말씀
나는 다치려 봐라 놀라운 놀라운 말씀 주로 인도해 놀라운 새 생명 받았어 나 찬양해요 형 두 손 들고 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나 찬양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주로 인도해 놀라운 새 생명 받았어 아버지 두 손 들고 주 구주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 받았네 모든 만민이여 나와라 나와 모든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찾아 잘 따라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네요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지하교회 식으로 이 짓고서 잠내이더 누워 주워 주님 니스 페이더 꺼스 잠내 워먼 가우후와 주 예수 주 할렐루야 잠내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찬미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이요 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신다 The helper he protects. 이거는 결국은 기름 부음 자에게 따르는 3대 권세와 같은 거예요 the last, this is just like the sovereignty 그래서 보혜사는 to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helper, Holy Spirit, is anointed. 이게 왕권이야 왕. That this alas, it is sovereignty. 왕권이라고요? Of the kingship.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취임식할 때. Then when a president 나는 has an inauguration.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in 여의도, 헌법을 준수하며. He says, "Me as a president."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I shall respect the 그렇게 선언하는 거 봤어 안 봤어? And protect the people and the property. 그게 왕이 하는 일이요. And that's what a king does. 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공개 선언하잖아. This life of the citizens. 보혜사는 더해요. And the property even more 여러분의 for the help.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That he protects your life and your property. 참나. 나는 너가 없는 세상은 살 의미가 없다. I have no will to live.
a world without you. 같이 살아가자. Let us live together. 우리 옆방으로 이사 와. 그래. You can move into 그래, my 와, house. 진짜 와, 그래, 와, 진짜 와. For real. 우리 옆방이 없어 근데. But we have no other room. 이게 이 보혜사를 설명하려면요 한이 없어요. 한이. In order to explain about the helper, there's no end.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That he protects your life and the property. 그다음에 해 해는 뭐야? And the head 이게 means 은혜야 은혜 은혜. It means grace. 한 없는 은혜를 전달해 준다. That he gives you endless grace.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은혜 받고 싶어요? Do you want to receive grace? 보혜사를 받아야. Then you must receive the helper. 이것도 하루 종일 내가 설교해야 돼. And even regarding this, I must preach the whole day. 다음 주에 내가 또 해줄게. And I will repeat again next week. 제사장이 제사장. That this is talking 뭐라고요? about the priest. 이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this priest 중보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 That he gives intercessory prayer 은혜지, 은혜, 은혜. on the people's side 아멘. to God. Amen. 그래서 이 제사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So he provides grace. That he spreads endless grace. 구속의 은혜를부터 시작하여. Starting from the grace of atonement. 그만 은혜입니까? That, not only 여러분 that, 사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줍니다. But all the things of your life that you need, he 공급. fills. 아멘. And gives to you. 이번 주에 크, 세상에 모아놓은 달러요 10억 말이야. And this 금 말이야 그냥 금 개짜가 말이야 다 갖다가 이야 근데 나는 그럴 때마다요 and the plate of gold that I received 성령이 나한테 주는 말이 있어요 and at those very moments 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성교의 예물을 가져왔지 아냐 the Holy Spirit would say to me 너가 심었기 때문에 do you know why that elder deacon gave you this it is because you sowed just like that so just like that 이 딸에게도 Even to this sister, 똑같은 일이 the very same thing 일어나리라 will happen. 그래서 무조건요 돈이 있으면 헌금은 무조건 하고 봐. So whenever you have money, you must first off give it as offering. 내가 경험해봐서. It is because I've experienced it myself. 이 황순행 같이 이런 미친년도 봐요. And even a crazy woman just like Mildred Gibbons. 왜 집을 스무 채를 갖다 바쳤냐? Do you think why she would give 머리가 20 houses? 잘 돌아가거든, 저게. It's because she is very clever. 근데 80채는 언제 가져오냐? The remaining 80 houses, when will it be? 그런데요, 세상에 평안나무에 권지연 자매가요. Oh my goodness, 권지연 황순행 부동산에 가서 한동호 장로님한테 정체를 밝혀낸다고. 진짜로 바쳤냐고 막 그래서 trying to reveal the truth 그래서 바쳤다고 went to the real estate office 봐 여기 of Elder Deacon's home 진짜로 정강훈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집을 다 사줬냐고 사줬지 봐라 여기 소리고 여기 다 있잖아요 and they interrogated 엄청 못하지 Elder Deacon's home to know about the 근데 그중에는 교회다 안 바치고 전 에녹 이름으로 바친 여 등기를 한 것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가 봐. 이걸 가지고 이제 취재하러 들어온 거야. 한동호 장로님이 내가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아니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전해놓 전도사님한테 주든지 교회에 주든지 주는 놈의 마음이지. 니들이 왜 떠들어? How dare you say this to us? 아니 나는요 한동호 장로님이 그렇게 말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I've never seen Elder Han. 이야, so 비노사야, clear 비노사, in his message. 비노사. 비노사보다 말 더 잘해요. He was very clear in his message. 그리고 끝에 가서 하는 말이. And at the very end, he said. 전 에녹한테 이름으로 옮긴 이유는 왜 그러냐? He moved this name over to. 교회에다 기증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Pastor John's son, because. 어차피 사랑제일교회는 전 에녹 전도사님이. 이끌어 갈 거니까. They would have to pay a lot of tax. 전사님 이름으로 해도 if it were 전, to the church's 전사님 것이 아니고 사랑 제일교회 건데 But still it is owned by the church. 세금 문제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But it's because of the tax problems. 왜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아? Why so many fuss? 왜 말이 많냐고? So many fuss. 창조 이후로 말 제일 잘했어 내가 보니. But after his creation, he was the most clear in his message. 참 감사하지. 그렇게
그렇게 날카로운 그 권지연 자매가 그렇게 쓰시고 송곳처럼 쓰셨는데요. So sharp in his message. 내가요 권지연 자매하고 3시간 동안을 나를 대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황준선 장로님이요 내가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 저 인간 같은 거 하고 하지 마세요 막. Elder Hwang Jun-seo said. 목사님 품격이 깎입니다. 도대체 말이야. No good. 막 조중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기자들하고 한 몰라도 하이 자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He's not even like a human. 그, Why did you interview him? 합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왜? But he said I also. 쟤들이요 언제든지 나 다시 오라 그래서. I also have an idea. 하고 싶어 언제 다시 오라 그래서. They said you could do it again. 나를요 홀딱 벗겨봤자. Because though you tried to strip me off. 홀딱 벗겨봤자 없어. There's nothing.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Because I am a transparent man. 투명 인간. 사람이 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있으면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못 간다고. 뭐 But that if I just repent, 그 무슨 뭐 아무 문제 없어. It shall be completed. 그럼 내가 집사람 때렸다 그러잖아. 때렸다. So yes, I admit saying that I hit Mrs. Hu. 보통 목사님들은요. 자기 사모 때려놓고도 죽을 때까지 때렸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But average pastor would never. 중사람 말해. 나는요 투명 인간이야. Reveal his secret. 말 다 해버려 그냥. But me, I'm a transparent man. 별거 없거든. 사람이 인간 사는 게 다 똑같은데. Because there's not much. 우리는 오직 구속의 은혜로 사는 거야. 구속. But we only live by the grace of atonement. 아멘. 아멘. 구속의 은혜로. It is the grace of atonement. 여러분들은 다 이 보혜사의 은혜로 사는. That you all live by the grace of the helper. 은혜란 말이 뭐냐? And this word called grace. 은혜, 은혜. 은혜란 말은 뭐냐? Symbolized in the word. 은혜란 말의 한국말로는 뭐냐? 값이 없이, 뭐 없이? In Korean. 내가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In the Korean language. 값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래. That he gives you without any price. 그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은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And there's so many grace inside the world.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요. That even you breathing right now is a grace. 은혜요, 노력이요? Or by your own effort. 숨 쉬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달아가지고 If you're hospitalized, 산소호흡기 이거 끼고 숨 쉬려고 해봐. And put an oxygen mask on. 한 시간에 돈이 얼마인지 알아? Do you know how much you have to use in one hour? 근데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데 하나님 앞에 돈 내고 Just 숨 쉬는 거 있어? But do you pay any money in breathing? This is all grace. 그러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 은혜라. So something that you cannot estimate by price, 값, we call it grace.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That we cannot calculate it by money, that is what we call grace. 은혜란 말이야. So everything is grace. 자연도 은혜고. Even nature is 존재도 grace. 존재도 은혜고. Even existence is grace.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은혜고. The fact that we live in South Korea is 아멘. grace. Amen. 할렐루야. Amen. 값 없이. It is without any price at all. 이승만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That we all live due to 박정희의 은혜로 사는. And the grace of Park Jong-hee.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The grace of God. 제일 가까운 은혜는 뭐냐? 부모님의 은혜지, 부모님. And the most closest grace is our parents. 태어날 수가 없었잖아. Because without your parents, you cannot be born. 다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But you must think that you all live due to this grace and be thankful in this. 마시고. You must not only whine. 얼마나 다 은혜죠. 99.9%는 다 은혜예요. But 99.9% is all grace. Do you believe in this?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아시고. And you must know that you live inside grace. 여러분 은혜의 보좌기로 쌓여. That God wraps you up with the blanket of grace inside. 그러니까 Korea. 자살하면 돼 안 돼? So should you commit suicide or not? 아니 은혜의 덩어리들이 왜 자살을 하냐고? You being clumps of grace, why do you commit suicide? 존재한다는 자체가. But the fact that you exist in and of itself. 아 목사님, 내가 빚을 태산처럼 져서 pastor, 빚을 30억을 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자살 안 할 수가 없어요. I have a debt worth of 아니, $3 billion. That is why I have to commit suicide. 그거요 법원에다가요. 나는 빚을 못 갚는다고 신고하면요. That if you report to the court, 털어줘요, 다 공짜로. Saying that you cannot pay back, then you will be admitted. 그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나? 변호사님 뭐라 그래 그 파산 신고 그렇지? You report for bankruptcy. 파산 신고하면 돼 자살하지 마. Then you can be free. 그 대신에 또 돈 많이 한 100억 빌려 써놓고 일부러 파산신고 하면 안 돼 그거는. But you must not do it. 그거는 깜방 가야 돼. Already knowing that you would have to report about bankruptcy.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빚을 못 갚았다. 그 파산신고. Even though you can make your best efforts. 알았죠? But still are bankrupt, you must report it. 절대 사랑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
But as saints of Sarang Jeju, you must never commit suicide. Let us all bump our fists and say, 자살하지 맙시다. Let us not commit suicide. 나는 정치가들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요. And me, when I look at politicians and celebrities, 최진실 크 이쁜 여자가 자살하는 거. And even a pretty actress. 자살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150억이더라고. She had about 15 billion won left. 나는요, 1억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다 나는. But if I just have 100 million won, I would not commit suicide. Why would you? 남편이 뭐 이상한 짓 했다. Because her husband was strange. 남자들 중에 이상한 짓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But every husband, they're strange. 황준선 장로님. So to Elder 황준선. 장로님은 참 고신척 장로 되기가 잘했지. It is very good that he is an elder. 군대 간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 Of course, in denomination, because a man who goes to military, you cannot see him as a man.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That is just breathtaking. 세상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And I was in the military. 그 소대장이요 창녀촌을 갔어요. My staff sergeant. 갔는데 군번 이 목걸이 하는 거 있잖아 목걸이. 목걸이를 창녀촌 집에다가 놔두고 왔어. Lieutenant. 놔두고 왔는데 그 창녀가 그래서 착해가지고 그걸 위병소에 그 소대장 목걸이를 창녀촌에 가서 목걸이를 가져왔는데 그날 내가 바로 위병소에 위병을 쓰고 있었는데. And I was guarding that day. 소대장 이게 이거 인식표를 말이야 가져왔는데 창녀집에서 가져와서 창녀가 가져온 거야. That lieutenant. 그러니 이거를 소대장한테 직접 줄 수도 없고. So I wonder what to do. What do I do with this? 그래서 내가 중대 사무실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놔버렸어. So I just threw it at the battalion. 소대장이 나한테 미안해할까봐 그냥 일부러 던져놨어. 지가 알아서 가져가라고. Feel sorry towards me. 그 황준선 장로님도. 장로 안 됐으면 창녀촌 갔을 거라. So even our elder Huang, he probably went to the prostitute 사람이 house 아니야, 사람이 if he did not become an elder. 사람이 아니니까. Because they're not a human.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하면 안 돼. And that's why we must never judge others.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And you must think that you received millions of grace, and you must be thankful. 알았죠? Do you understand?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알았죠? Do you understand? 이 자살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야.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they are extreme. 그동안 99.9%의 받은 은혜를 생각 안 selfish man because they did not think about the 99.9% of grace that they have gained. 사람들이 자살할 때 공통점이 있어. 이 세상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구나. And there's a commonality when a person 아니야, commits suicide that they think they're alone. 있어? But no, you're not alone. 정가운 목사도 있는데. Because there's also Pastor Chan. 왜 자살해? 왜 자살해? Why do you commit suicide?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사람이냐면은. So why are they extreme selfish? 지가 자살하고 난 뒤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안 해. Because regarding the phenomena that would happen after his death, 엄마가 자살했다. 어린 자식이 일생 고아로 커야 돼. 그 생각을 왜 안 하냐고 if a parent 도대체가. commits suicide, their son will live.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지. As an orphan, that is why he's an extreme 그래, selfish 그래. man. I mean. 그 남편한테 욕 한번 먹었다고 자살하면 되겠어? So the fact that you are cussed just once by your husband, should you commit suicide? 절대 자살하면 안 돼. You must never commit suicide. 먹고 살기가 힘들어 자란다. 아니요. By the fact that you 국가에서요 최소한 70만 원 줘요. Have difficulty maintaining your life. 국가에서 70만 원 줘. But no, our government gives. 거기다 이제 여러분 내가 번호 이동 사업 했잖아. Money every month, and I have my business. 500개 하면, 하면요. Of the telecommunication town company.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 Everything is possible. 아멘. 생각의 차이야, 생각의 차이. It's just a difference of thinking.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So you must know thoroughly that you are receiving grace right now. And who must you know about this? It is the helper who is. 보혜사를 받은 사람은 And those who receive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요. They live by feeling God's love. 나는 행복해. Oh, I am so happy. 10불도 없어도 행복해. Though I have nothing, I am happy. 주님 한 번밖에 불러봐. 아 참나 정말 참 이게 은혜는 혼자 다 받은 사람들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주님 한 번밖에 주님 한 번밖에는 이것만 해도 다치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지 주님 한 번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두 손 들고 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드나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든 손 내리시고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저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손 위에 서리라 두 손 들겁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사 기시러요 나는 사랑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든 좋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 So very lastly regarding 보혜사 따라서 보호하시고 That poem means protection. It is the sovereignty of the king. And head, it means grace of the priest. 그 다음에 사는 이거는 The very last character is ha. 이거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 It is teaching. 가르친다 이거야. 아멘. 아멘.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 And he teaches you everything.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을지어다. That you receive the teaching of the helper. 선지자의 역할을 해준다. That he plays the role of a prophet.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And that's why we call the helper the anointing. 별걸 다 가르쳐 줘. That he teaches you all different kinds of things. 요한일서 2장 27절하고 똑같아. Just like. 한번 읽어 봐요. 다 가르쳐 다 가르쳐. First John 2:27. 시작.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보혜사의 내적인 가르침이 있는 사람은 so those who have this innate 이 사람은 벌써 움직이는 게 달라요. That this already the action is different because 이 속에서 보혜사한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That inside of you receive the teaching of the helper. 내가 수 없는 말을 했는데 and I said many different things. But let me repeat it again. 내가 옛날에 봉사 초기 때는 누가 운전해 줄 사람도 And I first started my revival ministry there was no one to drive for me. 내가 이제 직접 운전해서 부산 창원 So I would drive myself to Busan, Pohang. 마산 그 먼 거리 All the way to Masan of these far distances. 내가 운전해서 가고 집사람이 또 옆에 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키보드 또 차에다 싣고 And my wife would carry her keyboard. And go to all these revival seminars. 고속도로를 딱 가다가 보면은 And in the highway. 내가 예언을 해. 어이, 이 사람 봐. 저 우리 앞차 있지. 하나, 둘, 세 번째. I would make a 세 번째 저 차는 틀림없이 여자가 운전한다. See that that car right there, the driver is female. 그래. 에이 그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And my wife said, How do you know? 아이고 손빵만 치고 난리야. You're just lying. 그래. 가볼까? So I said, Do you want to see that? 푹 빠져나서 붕 해가지고. So I 그 세 번째 앞차 옆에 딱 붙어 보면 sped through the highway and looked 여자가요 하얀 장갑을 끼고 and if you look 달달달달달 가고 있어 it is a female trembling while she's driving 어떻게 알았냐 그래 and my wife asked how did you know 여자가 운전한 차는 차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 and I said hey 딱 보면 알아버리죠 a car that a female drives you can see in one glance that it's a female 저는 여자다 it is surely a female 그와 같이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And just like that, those who receive this innate teaching for the Holy Spirit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 Just by looking at how they're moving, you can know 아주 지혜롭게 움직여. That they move very full of wisdom. 아,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가르치고 있구나. And you can know, oh, the helper Holy Spirit 모양이 다르다니까. Is teaching that man that they're different. 아멘. And their action and movement.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책망을 덜 듣는 거예요. And that's why they are not that much rebuked by a pastor.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같은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있죠. But some people those 그 사람들은요, make nonsense. 보혜사의 기름 부음이 약한 거야. It is that because they're weak in anointing that they make and create nonsense.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 이후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 You must know this very well. 보혜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And that is why the best grace after 말할 수가 없어. The Holy Spirit is the anointing from the Helper. 가르쳐준다. And you cannot even express it by words. The Holy Spirit teaches you. Do you want to receive it? 내가 다음 주에 또 알려줄 테니까. And now let me teach you again next week. 이거는 한 주일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That I cannot only teach you this in one week. 하도 귀중하기 때문에. Because the Helper, He is so precious. Amen. Amen. 목사님이 뭐를 잘 아는 같아, 모르는 같아? Do you think I know quite a few things well or not? 여기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자기 전공 일생 최고의 정상에 오른 김학성 교수님 헌법 있잖아요. 이충원 박사님 국제정치학 있잖아요. 황순성 장로님 군사 최고의 전문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 옆에 와서 몰라는 게 뭔지 알아요? What do they all say in common? 아니, 목사님한테 내가 헌법 안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헌법을 그렇게 Oh, even though I never taught our pastor about constitution, how does he know? 이게 보혜사의 능력이야. It is because this is the power of the helper. 이충원 박사님이 저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할 때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해.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도 다 아는 사람이라. And Pastor Lee Chung said another lecture, saying that our pastor knows everything, though I don't teach him. 이게 보혜사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 And how powerful is the power of the helper? 한 가지 들으면 열 가지, 백 가지 알아. If you listen to one thing, then you can know 100 different others. 보혜사 없는 사람은요, 천 가지 가르쳐도요. But those who do not have the helper, though they're taught thousand different things, they cannot even know one thing. It is all. Amen. It's no good. 아니 우리 황준선 장로님이 그러잖아 날 보고 And 내가 육군 하사했거든 하사 I was a staff sergeant. 하사했는데 군대 작전 개념을 별 세 개짜리 군단장이 아는 작전 개념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But regarding a very high level of the operation plan, I know about it. 어, 진짜라니까 왜 그래? And understand it. You don't believe me. 일개 군단은요 사단이 세 개요 세 개다 거기에 전차 거기 전차 부대가 하나 들어가 있지. 또 포대가 있어. 거기다 공병대가 있어요. 거기다 헬기 부대도 있어요. 이게 군단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Do you know how great and powerful one division is? 앞으로 여러분 황준선 장로님 쳐다보지도 말아요, 여러분. So you must not even take a glance at 별 세 개가 그냥이 아니야. 황준선 because he has three stars. 얼마나 센지 알아요?
He's the most powerful inside the military.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무식이 초만해 가지고. It's because you do not know that you don't. 근데 내가 군단 작전 개념을 내가 안다 이 말이야. I fear, but I know about the military operation plan. How do I know? 부회사를 세게 받았죠. It's because I received the helper very strong. 군대서 배운 지식이 하나도 아니죠 뭐. And I do not forget any of the knowledge that I received from the military. 5군단 작전 개념을 다 아는 거예요. They know about all. 작 시작하면 전쟁이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걸. But the war starts. 전철 지금도 내가 다 깨고 있다. That you go about so and so process. 이게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부회사의 능력이 so me living my life. 얼마나 크다는 것을 regarding how great the power 내가 the 여러분 is. 집에 요즘은 신방을 못 가지만 개척기할 때 신방 가보면요 집에 커튼 색깔만 봐도 내가 알아버려 if I were to visit a saint's home I can know just by looking 어휴, at the color of that curtain 저런 커튼 색깔을 달아 and I would say 꼭 무당 5천 닮아가지고 How can he choose the shade of curtain? 딱 가서 보면요, 집에 가서 보면 살림하는 지사님들 보면요, 대부분 알아볼. 아, 저 사람은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는다. I can know it in one glance. 보혜사는요, 얼룩덜룩한 걸 싫어해요. The helper does not like things. 그걸 모르냐? Of vibrant colors. 그래서 우리 집의 벽지는요. 하얀색이요. And that is why in our house everything is compromised with white shade because 육군 사관학교의 모든 기숙사의 모든 벽지는 다 하얀색으로 해요. Inside the military school, 생각을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Because you're not 딱 하나만 생각하라고. To think of other things that you're only supposed. 미국의 웨스트 마찬가지요. To think about one thing. 똑같아. Same for West Point. 그래서 나는요 다 하얀색만 해. And that's why I only have white wallpaper. 하루는 어디 갔다 왔더니 벽지를요. 무당 5천 같은 걸 막 발라 놓은 거예요. And one day 새로 발라 놓은 걸 다 뜯어. I saw Saint's home. 다 뜯어 이거. 난 이 방에 안 들어가. 다 With 뜯어. With vibrant colored walls. 전부 다 하얀 걸로만 딱 해. 왜? 오직 주님만 향하여. So I let them change it to white because 한 길만 향하여. You must only go in one path to the Lord. Do you understand? 옷 입는 거 봐도 알아버려. Even look at your clothing, I can see. 옷 입는 거 봐도 저 속에 보혜사가 역사하는지, whether they have the helper inside, 무당의 역이 역사하는지, or the spirit of a shamanist. 옷을 왜 무당 같은 옷을 입고 사느냐고. Why do you wear clothing like a shamanist?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옷을요 성령의 옷을 입으세요. But you must rather have the cloth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좋아하는 색이 따로 있어. There is a color that the Holy 알았지? Spirit likes. Do you understand? 알았지? Do you understand?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참 바빠서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전사님들의 옷을 내가 직접 가서 검은 프라자 투타 다 가서 여전사님 옷을 내가 다 골라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입고 나와보라 그래 입고 나와보라 이거 나와서 안 돼 벗어 이거 벗어 I will tell them to come out 다른 곳에서 이거 입고 나와봐. 여전사님 옷도 내가 직접 다 사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섬세한 시아버지. 누가 날 보고 욕만 한다고 떠들어. 정말 나 떠들고 난리야. I'm not a man that only 근데 만사를 살펴봐도 이 보혜사는요. 이거는 절대적인 은혜야. That this helper, 여러분들도 반드시 간구하여 성령 충만 받아요. Complete grace that is what you must beg for it and kneel for it. 이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Because this affects many other things, not just one or two. 말할 것도 없어. Yes, we're raising your children, of course. 말할 것 없어요. 말하는 것까지도. Even you talking. 전부 보혜사가 통제를 다 해요. That the Helper Holy Spirit controls all of it.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 보혜사가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 안 해요, 회개.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이게 보혜사의 도움을 많이 못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But you must repent a lot.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돼. But you must do it. 주먹 따지요. As often as possible, let us all bump our fists and say, 형제여, 자매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Brother and sister, I have done wrong. I'm sorry. 이게 자존심 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It's not a matter of your pride and ego. 이게 아주 보혜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를 자주 한다고. They're very frequent in repenting. Amen.
나도 회개 잘해요. And even me, I'm very good at repenting. 여러분 앞에 내가 회개 안 하지. But I don't repent towards you, God. 내 친구들한테는 내가 회개 잘해요. But towards my friends, I'm very good at repenting.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I'm so good at repenting. 요즘 하고 만 가지 설교 들어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But you must receive it. 성령 받아야 돼. You must surely receive this Holy Spirit. 성령 받으라, 성적 준비. 세게 받아야 돼, 세게 받아야 돼. 보혜사 세게 받아야 돼, 성령.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 성령 받아. 예수 내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아버지, 은사, 은사 받아. 예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아, 은사 받아, 능력을 받아요, 능력 받아. 주님 보혜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 예수, 오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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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보혜사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여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 오 예수,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체험시켜 주세요. 병든 육체를 고쳐 주세요.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인생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주님도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33년 반을 살아보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주님 손길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시면서 정성껏 주님 애국 헌금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주님 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